죽음을 부르는 소리, 역곡성 화이팅! 스크린, 주연적으로 공포영화 도전은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소감 좀 들어볼게요. 언젠가 한 번쯤 꼭 도전해보고 싶었던 공포 장르였고, 그래서 이렇게 목성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담감도 컸고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감독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뭐 영화나 책 같은 그런 참고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공유해 주셔서 보면서 준비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감독님들, 스태프분들, 또 선배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재밌게 즐겁게 공포영화지만 재밌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세트장에 귀신이 많이 출몰한다는 숙소가 있어요. 마지막 촬영 날이었는데 제가 잠깐 새벽에 씻고 가기 위해서 그 방에 씻으러 갔다가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그 현관문에 센서등이 켜지길래 현관문 쪽을 딱 봤어요. 근데 문이 살짝 열리면서 누군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깜깜해서 실루엣만 보였어요. 남자였어요. 매니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매니저 오빠인가 보다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내려가서 얘기해야지 하고 머리를 말리고 이제 내려가서 오빠한테 오빠 아까 저 불러러 왔었어요? 근데 언니 차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키는 제가 갖고 있었고 현관문 잠그고 있었는데 어떻게 문을 열었지? 그러면서 나중에 갑자기 소름 끼치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무섭게 잘못해요. 최유민 씨가 천만합니다. 네. 아니요. 이 얘기를 나은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시간에 샤워를 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 저희가 조금 몸이 더러워지는 장면이 있어서 씻고 저는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누군가가 들어왔다면 물소리를 듣고 다시 나가겠지 하고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씻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은이도 똑같은 시간에 누군가의 느낌을 받았고 저도 올라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는 들어왔었고 키는 저밖에 없었고 상장이라고 그랬나? 아니요. 좀 유명한 곳인데 남양주에 남양주에 있는 예. 뭐 콘도라든지 촬영 영화 세트장 숙소 세트 네. 숙소 근데 원래 자주 출몰한다는 곳이고 마침 그 3층에 같은 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느낌은 관리자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키를 여러 개 카페에서 갖고 있는 관리자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닐 거야 그래 누군가가 키가 또 하나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애써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면 이건 분명 역곡성의 대박을 네, 꼭 그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